마스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선문드림 프로젝트 영어회화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선문드림 프로젝트 토이캠프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 동안 모스 마스터 과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민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글로컬 IT 이용 복합 기술 센터에서 주관한 모스 마스터 과정 프로그램은 원화관 304호 32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30명씩 2개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3주간 60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모스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수업을 하였습니다. 모스 마스터 자격증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는 필수로 취득하고 액세스와 아웃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총 4가지 과목을 마스터해야 딸 수 있는 국제 자격증입니다. 우선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나 앞으로 졸업 후에 뭐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실용적인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 IT 교육원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비용 부담 없이 단기간에 그 마스터 과정 이수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컴퓨터나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이 모습 수업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PPT나 워드에 대한 자신감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주에 사는데 파주에는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컴퓨터 학원이 부족한데 그 학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또 그 가격을 싸게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IT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어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박민정 기자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 월요일부터 스마트폰 앱 개발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경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학예 방학을 맞이하여 교육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IT 특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글로컬 IT 융복합 기술센터에서 주관한 스마트 앱 창작터가 6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60명의 모집 학생들에게 교육비 전액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총 500시간 동안 200시간을 이수할 경우 수료가 인정되며 창업 구성이 가능하여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방학을 맞아서 스마트 앱 창작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업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맞게 돼서 스마트 앱 창작을 듣게 됐고 그리고 창업을 하기 앞서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200시간 받아야 되는데 그중 디자인을 택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을 듣기에는 학점의 부담이 좀 커서 디자인을 배우고 싶지만 어디에서 배워야 될지 그게 좀 난감했어요. 근데 이번 디자인 수업은 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또 저와 같은 기초를 배우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듣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팀당 1,600만 원에서 2,600만 원의 창업 지원금이 지원되어 실질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해당 프로그램처럼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성되어 취업 준비생 및 모든 학생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심경민 기자였습니다. 글로
글로컬 IT 융복합기술센터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예방학을 맞아 교육 및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학예방학 대학생 IT 자격증 및 전문가 과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서문대학교 글로컬 IT 융복합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란 사무 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인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으로 필기 1급에는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총 3과목으로 60문항의 객관식 시험입니다. 컴퓨터 활용에서도 필기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반에서는 총 30명의 모집 인원을 받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IT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합격자에게 지원을 해주며 20%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IT 자격증 경시 대회를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학예 방학 프로그램 수료자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한 학기 셔틀 승차권을 제공해준다 합니다. 이번 컴퓨터 활용 능력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성문 위클리 뉴스 김정아 기자였습니다. 2013년 7월 19일 금요일 인문관 지하 101호 강당에서 선문 드림 프로젝트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된 제2선문 드림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영어회화 캠프가 7월 19일 폐회식을 가졌습니다. 영어회화 캠프는 3주간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회화 능력을 강화시키며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외국어 교육원 신영모 과장의 사회로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의 수업받는 모습과 일상생활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유익한 캠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영석 교수의 교육총괄 경과 보고 후 회화 캠프 각반 대표들의 소감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국어 교육원장 미아우라 야스코의 인사말에 이어 수료증 수여가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15명에게는 해피포인트 10만원권 증정을 하였습니다. 3주간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고한 만큼 이번에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뜻깊은 캠프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김혜진 기자였습니다. 2013년 7월 19일 금요일 본관 6층 강당 16시에 선문 드림 프로젝트 폐회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민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주산화 글로컬 리더 양성을 위한 선문 드림 프로젝트의 토익캠프 폐회식이 본관 6층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총 3주에 걸쳐 토익캠프를 마쳤으며 사회를 맡은 신영모 과장은 작년보다 열성적인 참여에 올해 캠프는 유난히 뜨거웠다며 참여해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였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레벨 테스트 평균 점수는 366.45점에서 468.81점으로 평균 102.36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수강 후기 발표에서 김찬우 학생과 이은찬 학생은 토익 캠프를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독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수업받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시청은 학생들이 참여한 3주간의 캠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주었습니다. 이번 토익 캠프는 752명의 학생이 수료증을 받았고 65명의 성적 우수자에게 해피포인트 1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외국어원 교육원장 미아우라 야스코의 인사말과 총장님의 폐회식에 앉아있는 30분의 시간 동안 감동을 받았다는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익 캠프에 참여하신 모든 학생분들 고생하신 만큼 토익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송민영 기자였습니다. 드림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방학 유익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선문 위클리 뉴스 황준경이었습니다.